한 명 들어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 지금 3,000분 정도가 3,800분, 900분 정도가 지금 라이브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바로 지금 저희 회사, 네, 스타쉽, 킹콩바이 스타쉽, 네, 사옥에 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또 이제 팬미팅 준비로 이렇게 회사를 찾았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금수저, 네, 방송이 끝났고, 그리고 그저께죠. 네. TVN 출장 15야.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예능이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했는데,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늘 제가 이렇게 회사에 온다고 이렇게 우리 킹콩바이 스타쉽의 홍보팀 분들이 여기 보시면 출근한다고 사원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보시면은 손우연 아티스트 영어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 문기 이력서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 스타쉽 로고도 있죠. 이 사원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오늘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아주 이제 이번 주에 있을 11월 26일에 베가마트홀에서 열리는, 네, 팬미팅 준비로, 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딱 왔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물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요? 아, 이때 또 채팅 해주시네요. 아, 피켓팅 하셨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굿즈! 벌써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굿즈를 제가 너무 예쁜 굿즈가 나와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지금 공개.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 이 후드 쪽에 이렇게, 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배지예요. 배지 초록색, 이 안에 행성들이 그려져 있는 초록색 배지 너무 예쁘죠? 그리고 누굴까요? 정답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배지가 또 너무 예쁜 배지가 저희 이제 팬미팅에 굿즈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짜 예쁘죠?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색깔. 제가 초록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안에 또 우주, 행성까지.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또 약간 그게 있어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께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다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새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다들 MBTI J이신 분들은 다 계획 세우실 거고, J 아니신 분들도 사실 새해 때는 그래도 뭔가 계획 세우겠다 하면서 막 다이어리, 뭐 캘린더 준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캘린더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뭐 안내문에서 블러 처리된 사진 보셨을 거예요. 너무 예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도 열심히 또 촬영을 했습니다. 바로 우연히 만난 캘린더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페이지예요. 2023년 캘린더 손우연 팬미팅 우연히 만나. 네, 이렇게 제가 보셨죠 다들 이 저 뭐 인사한 말이나 디데이 영상 보시면 나왔던 그 의상을 입고 꽃을 들고 이렇게 캘린더 첫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해의 계획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23년 날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들은 아직 예, 샘플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미리 이렇게 공수를 해왔습니다. 1월달 네. 겨울이죠. 추운 겨울 네, 이렇게 너무 다 보여드리면은 너무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저도 제대로 처음 보는데 너무 잘 예쁘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3월달 네. 4월 봄이죠. 봄 기운이 물씬 나는 사진들. 5월 딱 5월 느낌이죠. 네. 6월 정말 그 계절에 맞게 이렇게 계절에 맞게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준비를 예쁜 캘린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굿즈가 종류가 더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또 팬미팅 하면서 당연히 제가 또 노래를 부르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여러분 손에 지어질 응원봉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이 배지랑 같은 에, 모양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레이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버전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템포가 다르죠? 지금 계속 항상 밝은 친구 어두운 친구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예요. 조울증 있는 친구 네, 조울증이 좀 고쳐진 친구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쁜 응원봉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쁘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 굿즈 소개는 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보시는 이 뭔가 하셨을 거예요. 아 여기다 이렇게 뭐 식탁포처럼 깔고 소개를 하는 거구나 하실 수 있는데 그 지금 댓글에 오로라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오로라 같은 느낌이 네. 이 초록색이라서 그런지 좀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닥에 깔려 있던 잠시만요. 이것은 그냥 식탁보가 아니라 바로 돗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쁜 돗자리가 이렇게 굿즈로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까 그 백지에서 누르지. 제가 좋아하는 또 우주의 행성. 그리고 이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리고 이번에 이 초록색으로 많이 저희 팬미팅을 꾸며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접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접냐면 됐어? 네, 이렇게 접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특징이가 있어가지고. 특징이 뭔데 했지?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무튼 정말 예쁜 돗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디테일도 있어요. 가죽. 문에 이러고. 너무 예쁘죠? 이런 부처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하는 단독 팬미팅 팬미팅이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예쁘죠? 저도 이것은 아마 제가 제 응원봉을 막 들고 흔들 수는 없겠지만 이 배지나 이런 것은 저도 꼭 구입을, 돗자리도 마찬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네. 아, 쇼호스트 해도 될 것 같다. 아, 너무 정말 사실 저도 이제 북주가 나와서 너무 예쁘고 실용적인 것들이 좀 있어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촬영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좀 덜 추울 때였어요. 네, 덜 추울 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푸르른 곳에 좀 놀러 가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제 한강에 가서 돗자리도 깔고 정말 예쁜 배경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런 캘린더도 나오게 되고 그런 컨셉에 맞춰서 이런 또 돗자리 주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날씨가 좀 추워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 깜짝이야. 이 갑자기 친구가 대답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피크닉 떠날 수 있도록 네 이번 주까지 잘 지내다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 응원봉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지 있잖아요. 이 모양이 똑같은데 이게 뜻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혹시? 이거는 뭐 같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이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 와, 맞추셨어요. 시옷 이응 히읗. 맞아요, 맞아요. 이거 시옷 이응 히읗. 이거 제 손우현의 이 로고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저의
아마 이번 팬미팅의 대표 로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쁘죠?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색깔, 이 색깔도 제가 골랐거든요. 이 색깔로 하고 싶다. 네, 너무 이 그린이 너무 예뻐서 이 색깔로 고르게 됐고, 이렇게 손우연 이 자음을 모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 그래서 홍보팀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굿즈 최애는? 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저는 사실 다른 굿즈들이 더 있거든요. 근데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사실 배지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정말 이 디테일, 이 저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어가지고 배지를 제가 가방에 달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배지. 아니, 돗자리도 근데 진짜 실용적인데, 캘린더는 또 너무 제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조금 이제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배지가 가장 저의 최애의 굿즈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하는 단독 팬미팅이니까 혼자서 채워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팬미팅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같이 무대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모여가지고 회의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회사에도 자주 출근해서, 사실 처음부터 이거 주시지 않았거든요. 몇 번 이렇게 열심히 야근을 제가 몇 번 했었어요. 야근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원증도 만들어주시고, 네. 이런 사원증 처음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전 취직한 적이 없어가지고 소중합니다. 정말 좋네요. 좀 이렇게 차고 다니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회사원이 된 것 같고, 네. 이렇게 회사에도 자주 출근해서 같이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들 같이 포장도 하고, 오늘 포장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포장을 같이 하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것들 같이 지켜보고,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고. 아, 근데 이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미리 말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고 무대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 사원증은 굿즈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희 굿즈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굿즈 아닙니다. 네. 대왕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네, 대왕 스포는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봐야 또 재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또 생각지 못할 무대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예상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곡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뭐 같이 한 곡들도 있기 때문에, 아, 뭐 손우연 팬미팅 하면 이런 거 하겠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 근데 이런 걸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감히 한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수, 목, 금, 3일이 지나면 드디어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아, 그리고 또 홍보팀 분들께서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날 드레스 코드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미리 나눴었거든요.
근데 저도 드레스 코드를 아 근데 이거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도 아직 의상 같은 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다 같이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슨 색 뭐 하기 이런 거는 아니고 약간 소풍 가는 느낌이면 어떨까. 피크닉 이번에 약간 가는 컨셉으로 하는 거니까 다 같이 뭔가 피크닉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의상을 입고 만나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또 자유롭게 너무 정해버리면 이게 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방수 되나요? 방수? 생활 방수? 생활 방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초록색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번에 사실 15야 때 의상 중에서도 제 옷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신발도 그렇고 뭔가 초록색 요즘 아이템들을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드레스 코드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맞아요, 저 15회 때도 초록색 옷 많이 입었었습니다. 아 근데 드레스 코드가 초록색이면 너무 다 이 응원봉도 초록색인데 너무 다 초록초록해서 숲 같지 않을까. 네. 아 왕자님처럼 입고 오기?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왕자님처럼 입고 오신 건가요? 아 빨강 약간 빨강을 하면 초록과 빨강이 합쳐서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숲 같은 거 아, 그러면 초록색인데 뭐 옷을 초록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아이템이라던가 지니고 있다던가 뭐 만원짜리 지폐라도 뭐 이렇게 초록색인 것들을 아이템을 하면은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삼총사 활동복 안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직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저녁 메뉴 추천해 주시면 한번 고민해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문비 의상 안 됩니다. 문비 누구예요? 문비 의상을 입고 팬미팅을 할 수 없다는 점. 족발 나왔고요. 회 제육볶음, 짜장면, 칼국수. 카레, 샐러드, 떡볶이, 오, 짬뽕. 다 나오네요. 메뉴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대창 덮밥부터, 네, 초밥. 김치찌개 뭐에 닭갈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곱창 정말 많은 메뉴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고민한 후에 맛있는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팬미팅 이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라이브도 하게 됐는데 일단 뭐 이렇게 랜선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 얼마 되면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있고요.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진짜 많이 해주시고 또 아프면
팬미팅에 오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저도 또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네, 잘 있다 팬미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못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이 끝이 아니니까 저희가 분명히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못 오신 분들이 있지만 또 뭐 영상이나 다른 것들로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오늘 저녁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고 네, 곧 만나요 여러분. 네. 안녕. 또 갈게요 이제. 안녕. 아, 제가 종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료를 안 하고 싶으니까 좀 더 손을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쁘죠? 소리도 납니다, 만나면. 한번 해봤고요. 캘린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제 얼굴 들어가게 해서 안녕.